손님 한 분 한 분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온라인 진출이 필수가 되었대요. 온라인 쇼핑 규모도 3년 만에 65조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이제는 손님이 모두 온라인 세상으로 모이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스마트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 기간 내내 안 그래도 어려웠던 특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로 바뀐 세상에 자체적으로 적응까지 해야 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대요. 매장 위치도 지하이고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든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의 필요성은 뭐 시시때때로 자주 느껴요. 자주 느끼는데 결과적으로는 홍보, 광고에 대한 차이더라고요. 1인 미디어 시대니까 카메라도 좋아지고 유튜브도 주변에서 하는 걸 보고 이 정도면 나도 유튜브로 돈 벌 수 있겠는데 생각했다가 한 발자국 못 대고 끝나버린다죠. 그럴 때마다 절 도와주실 전용 PD를 찾습니다. 어디 써붙이고 싶다는 심정이래요. 콘텐츠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지금은 영상의 시대니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실제로 디지털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은 약 5%밖에 안 되고 있다는데 유명한 셀럽을 캐스팅해서 돈을 많이 내서 그 콘텐츠 제작하는 게 되게 효과적인데 그거는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사진 올리는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것. 제품의 경쟁력만 있으면 윗소문타고 잘 되던 시기는 이제 갔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맞는 콘텐츠를 딱 만들어주는 고마운 사업이 있다는데요. 15초짜리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15초짜리 영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IPTV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거든요. 15초 커머스 영상을 통해서 메가쇼 박람회를 저희가 선정돼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만 하면 온라인에서 판매 시 유용하게 쓰일 15초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주고요.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담 셀러를 매칭해주기도 해요. 또 유명인이 출연하는 웹예능 프로그램에 소상공인 대표님이 직접 출연까지 한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 직접 우리 제품 맛있어요, 우리 제품 좋아요, 재밌어요 라고 말을 해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닌 제 3자분이 이제 맛있다, 뭐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올려주시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아 맛있나? 재미있나? 하면서 이제 구매를 좀 더 해주게 되시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만 하면 되는 콘텐츠 제작, 이걸 지원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저희 그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그 호기심도 많이 느끼고 또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판매도 많이 됐었고요. 판매되면 실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날 와서 정말 좋았다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기도 했고 유튜브 분들께서 협업 제안을 해주셔서 이제 시너지 효과로 이제 많이 매출을 향상시키게 되었습니다. 방송 직후에는 이제 300%까지 올랐었고요. 네, 지금은 계속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튜디오를 빌려주거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사업도 있죠. 어려워서 포기를 부르는 콘텐츠 제작도 이렇게 PD가 알아서 콘텐츠까지 제작해주는 데가 있었네요. 한 7시나 8시 사이에 회사에 가서 PC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 떴는지를 서칭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게 뭔가 저희가 지원할 만한 게 생기면 바로 그 준비했던 거 서류 모으고 저처럼 이제 소자본으로 시작하시고 이제 좋은 상권으로 들어가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능 출연부터 콘텐츠를 뚝딱 만들어주기까지 앞으로도 온라인 마케팅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